이마 표면이 불규칙한 사각 이마입니다. 결혼 운이 안 좋은 이마이고 사차원 기질이 강한 이마입니다. 관자놀이도 들어간 상이라서 부부 다툼이 많은 이마이고 이혼수가 강한 이마입니다. 하지만 저런 이마는 예체능 기질이 뛰어나고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에게 많은 이마입니다. 재주와 기교가 뛰어나고 예술적 감각이 좋은 이마입니다. 늦게 결혼을 해도 결혼 운은 그렇게 좋은 운명이 아닙니다. 그냥 독신으로 혼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미간은 적당하고 눈썹이 진하여 제복과 인복은 좋은 편입니다. 망해도 인복에 의하여 다시 살아나는 눈썹입니다. 송충이 눈썹은 아니지만 준송충이 눈썹에 속합니다. 송충이 눈썹은 제복과 인복은 좋지만 여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여자에 의하여 구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눈썹이라서 항상 이성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중년의 이성을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중년에는 꽃배암이 많이 붙는 상입니다. 꽃배암은 사람 보고 붙지 않고 돈 보고 붙습니다. 그래서 중년에 다가오는 이성을 엄청 경계해야 합니다. 눈은 평상시 정서적이고 애잔한 눈빛이면서 연기할 때는 독사 같은 눈빛을 발산합니다. 배우로서는 아주 좋은 눈빛을 지니고 있습니다. 선한 역에서는 엄청 선하게 연기할 수 있고 독한 연기에서는 엄청 독하게 연기할 수 있는 눈빛이라서 출세에 많은 득이 되는 눈 형태이고 눈빛입니다. 그리고 사차원적이고 똘끼가 강한 눈빛인데 너무 자기 감정에 충실할 필요는 없습니다. 똘끼를 마음껏 표출하면 운명이 꼬이거나 마가 따라다녀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항상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는 펑퍼짐한 코와 준주먹 코의 복합상이라서 제복과 직업운이 좋은 코입니다. 콧망울이 코끝 준두를 감싸는 형태라서 결혼 운은 안 좋은 코입니다. 인중은 화계인중에 속하여 예체능 기질이 뛰어난 인중입니다. 감각과 예술적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인중입니다. 화계인중은 예체능 쪽으로는 좋은 인중인데 예민하고 날카로운 그런 기질이 있어서 부부 사이는 좋지 못한 인중에 속합니다. 입술은 아래 위로 도톰하여 사회성과 인간관계가 좋은 입술입니다. 턱은 굵고 부드럽고 강하여 직업운과 말년운이 좋은 턱입니다. 볼살이 홀쭉하고 웃을 때 볼에 외범령이 두 겹 세 겹 생기는 상입니다. 외범령은 인복이 좋은 것이 장점이고 단점은 중년의 이성으로 인하여 구설수나 큰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은 관상입니다. 그러므로 엄태구는 중년의 이성을 조심해야 하고 사람 조심해야 하고 사기꾼 조심해야 하고 건강 조심해야 합니다. 중년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애군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이 애군을 액땜하려면 사회기부나 봉사나 공양을 지금부터 많이 해두면 중년 애군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년에 가서 사회기부나 봉사나 공양을 하면 안 됩니까?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년운이나 노년운이 안 좋은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선업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 중년 노년운이 순탄하게 흘러갑니다. 젊었을 때부터 선업을 쌓지 않고 중년에 가서 선업을 쌓으면 그때는 애군을 이겨내기에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선업을 쌓을 때는 잔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순수하게 선업을 쌓아야 좋은 시기에는 복이 따블로 오고 나쁜 시기에는 액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엄태구, 광대뼈는 현명하고 냉철한 상입니다. 귀는 칼귀와 부처귀의 중간쯤 되는 귀인데 돼지귀의 형태도 살짝 감이 되어 있고 만두귀의 형태도 살짝 감이 되어 있는 귀입니다. 추진력과 제복이 좋은 형태인데 귀와 얼굴 전체적으로 원숭이상에도 조금 포함이 됩니다. 원숭이상은 재주와 재능이 좋은 것이 장점이고 고독수가 있는 것이 단점입니다. 전체적으로 결혼은 빼고는 다 좋은 관상입니다. 목소리가 허스키한 사람들은 형사사건 조심해야 하고 중년은 조심해야 합니다.